그때 사실 이제 여성들의 지침서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내훈이라는 책이거든요. 내훈. 이 책은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가 집필한 책입니다. 이 책은 성리학을 아주 집약적으로 잘 모아놓은 책이고요.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어떻게 성리학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지침으로 만들어놓은 책이에요. 여성들을 굉장히 옥죄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남편을 아버지같이 섬길 것이나 혹 그릇된 일을 가나였다가 매를 맞는 일이 있더라도 노하기는커녕 전혀 원망해서는 안 된다.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요? 자, 이제 그게... 김세롬 타임이에요. 빡치는 시간. 왜? 철없이 화나죠. 근데 이게 여자들의 행동 지침이에요? 아니 근데 진짜 뭐 저기 한 게 아니고 맞아도 너무 매를 맞아도 매를 맞아도 아픈데 화를 내거나 원망해서 안 된다. 말도 안 되는. 근데 심지어 매를 맞는 일의 이유가 그릇된 일을 가나였다.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요라고 말했다가 맞았는데 그거 갖고 화도 못 내고 억울해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. 네. 이게 무슨 말이지? 목소리를 내기도커녕 그런 감정조차 느끼지 말아라 이제 이거인 거잖아요. 와, 이게 참 성리학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조선의 뭐 오랜 전통을 이어간 근간이기도 해, 통치 이념이기도 했지만 이런 거 보면 정말 짱나. 짱나, 진짜 짱나. 너무 짱나. 너무 짱나. 자, 그럼 만약에 세롬 씨, 시어머니가 이 책을 가져와서 자, 이거 우리 집 가훈이다. 요거대로 해야 돼. 새겨들어라.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? 근데 남편을 너무 사랑해. 그냥 존중할 것 같아요. 대신 떠나가는 나도 존중해달라. 그렇지, 그렇지. 서로 존중하면 그만이니까. 뭐 사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. 맞아요.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인터넷에 글 올릴 것 같아요.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자,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사람들 의견을. 우리 시어머니가 이거를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고 좀 한번 올려볼 것 같아요. 댓글에 막 헐! 이게 무슨 일이라 그러니까. 한 번.